안녕하세요. 쑥다육TV입니다. 제가 오늘은 우리 집 사랑무잖아요. 제가 큰 화분으로 옮겼습니다. 잘 자라고 있고요. 자, 요거는 이렇게 웃자라고 있어요. 햇빛을 여기서 보는데도 웃자라고, 비가 계속 왔잖아요. 비가 그냥 3일 동안 줄기차게 왔어요. 그리고 저기 꽃바구니. 그리고, 아이고, 요거는 선물을 받았는데요. 영안의 다육님께서 이게 자옥이라 그러더라고요. 제옥인가 자옥인가. 저는 이런 거를 우리 집에서 잘못 키우거든요. 금방 물러서 가기도 하고, 여름에 그래요. 여름에 습이 많아서 제습기도 돌리고 그런답니다. 저희 집은 여름에는. 네, 요거 감사합니다. 영안의 다육님. 제가 오늘 또왜 이렇게 켰냐면요. 이렇게 저는 홍포도가 없거든요. 그래서 홍포도를 영안의 다육님한테 하나 주세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저렇게 선물을 보내주셨어요. 요거 그대로 심을 거거든요. 하얀만 정리하고, 하얀만 정리하고. 홍포도가 제가 잘안 되더라고요. 그런데 얘가 햇빛에 참 약해요. 제가 오늘 심을 홍포도는 항명이 그립토베리아 아메트롬으로 돌나무과이며 원산지는 멕시코입니다. 하형 다육 식물입니다. 여름에 햇빛에 노출되면 타요. 제가 이거를 두 번이나 태워 먹었거든요. 열에 약하고 그런답니다. 골라물가 식물입니다. 얘는 살균 살충도 잘해야 돼요. 벌레도 잘 생기고 그런답니다. 또 물은 좋아하기 때문에 물은 자주 줘도 될것 같아요. 제가 여기다가 산야초를 조금만 굵은 거를 넣어서, 화분이 무거우니까 이렇게 넣고. 봉지채 놔둬서, 제가 봉지채 놔둬서 담아 놓지를 않아서. 아, 이맘님 비빔밥입니다. 이렇게 그대로 여기다가, 요 화분은 제가 만든 화분이에요. 제가 만든 화분인데 괜찮죠? 여기 딱 맞는 것 같아요. 여기 산야초를 더 섞어야 될것 같아요, 지금. 난초가 더 많아서 조금 섞어서. 아이고. 화분 예쁘게 잘 만들었죠? 조금 깜깜하게 나오긴 하네요. 어우, 너무 커졌네?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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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기해. 신기해요, 신기해. 뭐, 삐뚤게, 나,
화면이 조금 깜깜해요. 날씨, 저기 해가 아직 안 들어와서 이걸 반대쪽으로 놔도 깜깜하더라고요. 그래서 또 창문 쪽에서 바라보고서 하는데도 깜깜해요. 화면을 밝게 해도 이거 물 안 줬는데도 옷자란 거만. 이게 온 지가 며칠 됐는데 일주일은 되는 것 같아. 그 옷 자랐어요. 이렇게 하고 굵은 말자. 얘는 해충만 조심하고 또 햇빛에 너무 많이 노출하면 타니까 하상 주의하시면 잘 키울 수 있다고 합니다. 근데 제가 실천을 못해서 아 이쁘게 키워야지 하면서 밖에 내놨더니 아이고 얼굴 입장이 타더니 다 무너져 내리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는 한번 잘 키워보리라 생각하고 하나 또 이렇게 드렸습니다. 그만 드려 그러는데 남들이 드리는 거 보면 그러다 가랭이 찢어져. 그런답니다. 가랭이 찢어져. 작은 행복이죠. 많이 사는 것도 아닌데 그런 거 띄어야 돼요. 깜깜하게 나와도 이해해 주세요. 원본으로 나갈 수 있어요. 원래 색깔이 이래요. 제가 불을 켰어요. 여기 후레쉬를. 자. 생장점이 커졌잖아요. 저 파릇파릇하잖아요. 뭐, 집에서 옷 자랐단 얘기예요. 금방. 비가 며칠 동안 계속 오니 분갈이를 안 해놔도 화장지에 쌓여져 있는데도 옷 자랐어요. 자, 이렇게 분갈이가 끝났는데요. 그런데 요거는 분갈이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대로 놔둘까요? 생각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분갈이 애들이 너무 많은데 얘는 이렇게 커요. 와 신기해요. 신기해. 홈포도 키우는 거는 햇빛 조심하시고 열에 약하니까 햇빛 조심하시고 해충 얘네들은 병이 잘 이제 이렇게 걸려요. 그러니까 벌레들이 잘 생기니까 해충약도 잘 뿌리시고 하면은 잘 키울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번에는 꼭 성공할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분갈이가 끝났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행복하세요. 사랑합니다. 하트. 사랑합니다.